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1.39% 상승, 나스닥 0.52% 상승, 반도체 지수는 0.10% 하락입니다. 독일도 0.47%로 양호하게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자, 다우존스 디즈니 실적 양호하게 발표됐다. 8.8% 상승. 그리고 항공주들 정부에서 250억 달러 추가 지원 소식 들리면서 항공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상당히 있습니다. 존슨앤존스도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실업수당이 종료가 됐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주당 400달러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방안을 제시했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조속히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타결하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주들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기술주는 전일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보죠. 미국의 기술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 약세고요. 애플, 아마존은 강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상당히 70년 이후로 가장 강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시장의 우려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재선을 했던 대통령들의 통계를 봤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재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아마 재선을 위해서라도 주가 부양은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11월 까지는 약간 부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강력하게 아마 경기 부양책 FOMC를 통해서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원해서든 강력하게 추진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7월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벌써 틀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미국에 달러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요. 달러 약세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180원 기록하는 등 1190원 밑으로도 지금 내려가려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유로달러 보시면 유로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 며칠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달러 약세는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여전히 달러 약세 진행 중이다. 중국의 위안화도 7위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6.98, 97 이 정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것만 봐도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1.4% 코스피 상승, 1.43% 코스닥 상승했는데요.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기관외국인 매도에도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아침 개장 전 방송도 제가 올렸는데요. 오늘 빨간 티셔츠 또 입었습니다. 어저께 빨간 티셔츠를 입었는데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고요. 뭐 징크스라든지 뭐 미신 아닙니다만 이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빨간 티셔츠 입었는데요. 어떻게 좀 예뻐 보입니까? 자, 오늘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옷 색상하고도 자신의 체질이 맞다 안 맞다도 있거든요. 사상의학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버지가 그거 좀 잘
아시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속옷도 사실은 여러분들 저 빨간 속옷만 입어요. 거의. 그죠?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던지든, 기관이 던지든, 우리 꿋꿋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주면서 가고 있는 참 기이한 현상의 지금 현재 주식시장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을 또 대량 매수해줬거든요. 선물을 어저께 9천 계약 이상 매수하는 거 봤습니다. 막판에 조금 줄였습니다만 현물 코스피 안 사주는 대신에 선물 사주니까 no problem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섹터, 2차전지 섹터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제가 이틀 전에 딱 여기 올려놨거든요. 근데 와 날라갔어. 이걸 못산게 너무 아까운데 돈이 없거든요. 풀 베팅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 뭐야 이거 지금 동시효과 3%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 던지고 도망가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미리 조정 받았기 때문에 퍽 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지금 오늘 만약에 10만 5천원까지 간다면 9만원에서 15% 넘게 가는 거 아닙니까? 3, 4일 만에. 그죠? 대형 우량주, 특히 주도주성의 종목은 업종 대표주 성격의 종목은요, 조정 받으면 잡아넣어야 돼요. 사놓아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31만 5천원 이탈 시 차익 실현하고 여기 20일, 60일 인근인 28만에 사놓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퍼펙트.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잘 어울린다. 땡큐. 꽝순이, 땡큐. 꽝순이님이 저보다 누난지도 모르는데. 그죠? 어쨌든. 자,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불기둥 한번더 쏘아라, 이거지. 그죠? 자, 삼성전자 이닉스 여러분들 상당히,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지수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야간 선물도 개장이 안 되거든요. 그 마당에 지금,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군들, 내지는 주도주 군들을, 세팅을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보내야지, 지금 보내버리면 주가가 너무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삼성전자 사들으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어왔는데, 1조 이상 사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져버립니다. 4일 동안, 기관 외국인. 여기서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지 마라. 딱 그랬습니다. 여기 조정받으면 이제 살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2,000원에서는 중장기 가능하다면서 사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아까 보셨죠?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잘 가는데 하이닉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밑으로 박살난다고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적당한 타이밍 되면 또 한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상황 봐서 더 끌고 가든 아니면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든 하겠습니다. 다만 중장기 가능하다 했으니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장기로 그냥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적당히 들어가도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꽁이 한참 동생이래. 제가 몇 살인 줄 알고, 그죠? 꽁이 반가. 학재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써니님 댓글 고마웠어요. 오중 반가. 자 어저께 돈 없는데요. 사야 된다. 신용 사. NHN 한국 사이버계좌 사자마자 4% 이상 올라가고 추가 상승한다. 예야. I'm Dr. K야. 아유 카카오 왜 이래요? 카카오 3.78 이러면 곤란한데요. 내려오면 20일 인근 오면요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 전일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처져도 추가 매수 해서 언택트 관련 종목분들도 조정 받으면 사 넣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꼭대기 따라가면 안 돼요. LG화학 이런 종목들 꼭대기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BMW 살 수 있다 그랬죠. 날라갔어요. 날라갔다는 좀 그렇고 그냥 그죠? 양호하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양호. 카카오 지원차 한 2% 빠졌네요. 아모레퍼시픽 중장기 가능하다 한 가격대까지 왔어요. 다섯 종목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 이마트, 삼성중공업 이야기했습니까? 다섯 개예요. 1년 후에 보자 했습니다. 1년 후에. 삼성전자 1%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일 이틀 전부터. 그죠? 이제 슬슬 사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이닉스 이거 죽을까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KMW 간다. 야, 꽁이야. 이제 NC소프트 하나 빼고 물린 거 없다. 잉? 그지? 좀 물렸다고 후숙해. 그지? 아, 물린 만큼 수익 냈어요. 7월 달에. 이거 플러스 되면 8월 달 또 수익 나는 겁니다. 지금 수익 진행 중이지만. 그죠? 하나도 안 물리고 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래. 하나도 안 물리고 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래. 그죠? 카바 탁탁탁 치면서 플러스 잘 유지하고 왔습니다. 지금 좀 바쁜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팀 K 수익 공개 100% 리딩 딸은 인원 2명 있습니다. 2명. 1명 거 계좌 공개했는데요. 매월 손실 하나도 없어요. 6천만 원 가지고 하는 직장인인데 수익 59.2%입니다. 3,500. 그죠? 이번 달도 수익 나겠는데요. 그죠? 손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러니까 호중이가 저요. 저요 그랬냐? 호중? 호중이도 아 가슴속 깊은 댓글 땡큐.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먼저 오픈하면요 상대편도 마음 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원들 중에 속 깊은 이야기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제가 먼저 저 속 깊은 이야기 이런 걸 잘 이야기를 해요. 야, 오늘도 기관 행위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0.62% 상승, 코스닥 0.85% 상승. 오늘은 삼성전자 좀 들어줍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삼성전자 데리고 갈 그날인가? 끝장났다. 안 그랬습니다. 자, 2차전지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살 수 있어요. 하이닉스 살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키맛주의 갑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한 4%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죠? 한 2, 3일 안에 4, 5%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이틀 전부터 살 수 있다. 살살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약간 약세 출발인데 네이버는 플러스 출발이긴 합니다. 자, 언택트 어저께 많이 오른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조금 주춤하나 밑에 단 애들 올라가고 있고요. 5G 추가 상승합니다. 바이오도 일단 양호. 야, 자동차 강세야. 자동차 현대차 양호. 자동차 부품 양호. 전일 좀 주춤했던 건설주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진단키트 고점 부위에서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비교적 다양합니다. 게임주만 좀 주춤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양호하네요. 죄송하기는 호중이 열심히 해봐. 다음에 트레이더로서 만나자. 엔소프트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안 죽을 거예요. 그죠? 엔소프트도 플러스 나고 나올 것 같아. 1등이거든요. 여러분들, 1등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1등하고. 그죠? 저거, 100만원대 가고 이러니까 돈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돈이 한 200만원 밖에 없으면 좀 그렇지. 그죠? 그러나, 100만원짜리 한 주, 아유, 그거 비싸잖아.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인 것 같으면 엔씨소프트 두 주 사면 20%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속된 표현 좀 쓸게요. 털손들이 안 들어와요. 털손들이 못 들어오잖아. 짠챙이들이.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해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 좀 허스키해졌다. 왜냐하면 발성을 좀 많이 섞어가지고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변화가 좀 있어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닥터K는 가수 출신이니까. 그죠? 호중이 요새 코인 날라간다며? 배 없다는 거 보니까 짭짤한가 보지? 좋겠다. 화이팅이다. 하하,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재미없잖아. 고영이 슬쩍 사놨거든요. 고영이 같은 패턴이 한번 퍽 하고 갈 수 있다. 저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퍽 가고 호중이 이거 잘 봐놔. 대박 죽었는데 그대로 끌어올렸지. 그리고 슬슬 두 달 동안 있다는 건 나 죽지 않겠소거든. 한번 퍽 하고 간다. 전부 잘 익혀놔. 갔으면 좋겠어요. 아, 갈 수 있다 하고 딱 보고 있다가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몇 개가 돼요. SK이노베이션 저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딱 뽑아놨는데 와, 하루 전에 딱 뽑았는데 날라버렸습니다. 아, 진짜 풀베팅 돼 있거든요. 돈이 없어요. 살 줄 몰라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야, 자동차세. 자동차가 오늘 갑입니다. 오늘 자동차 갑이에요. 자동차 부품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은요, 의표를 찌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 제가 우리 자동차 딜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때요? 현대차 다니는 딜러한테. 수출이 꽉 막혔다. 어렵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날라갑니다. 그죠? 손안 대거든. 그죠? 공장 가동 중단됐고, 해외 수출 막히고, 등등등등등등. 안 좋은 소리만 실컷 나왔었는데, 그죠? 붕 날라갑니다. 그죠? 현대차를 보면 우리 신규 회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얼마 벌고 있는 줄 알아요? 들어오자마자? 그죠? 이분은 상당히 하이칼라입니다. 존경받는 직업군에 있거든요. 제가 뿌듯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저를 선택했다는 게 되게 뿌듯해요. 현대차. 저안 던져도 된다 했는데, 딴거 정리할 거 있어서 던진다 그랬는데, 25% 수익인데, 이거 안 던져도 5%, 아니, 그러니까 3분의 1 들고, 계속 들고 가세요 했는데, 일단 그분 끊었어요. 25% 먹었으니까 됐다 이거겠지, 그죠? 이거 제외하고, 며칠 안 됐는데, 500 넘게 수익입니다. 이거 빼고, 아까 현대차. 저는, 그런 거, 제가 슬쩍 안 묻어간다고 여기 딱 적어놨습니다. 믿을 사람 한번 믿어보시던가. 아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산 것들 다 날라갔어. NH,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그죠? KMW, 그죠? 챙겨 먹고 또 들어갔거든요. 자, 이거 분봉으로 안 볼랍니다. 분봉으로 보면 마음 흔들리거든요. 제가 워낙 빠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조금 템포를 늦춰야 돼요. 같이 잘 하려면. 분봉 보면요, 막 흔들리면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바꿀랍니다. 자, KMW도 단기 저항권까지는 왔는데 밑으로 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홀딩 하랍니다. 홀딩. 고영이 빠짝빠짝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고영이.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전일 많이 올랐으니까 숨 고르고 있는데요. 그냥 홀딩합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들고 갑니다. 그죠? 카카오 조금, 그죠? 조정 받고 있어요. 야, 오늘도 개인만 사는데 올라가. 와, 참 대단해, 대단해. 지금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그죠? 야, 상당히 황당하다 그럴 거예요, 지금. 도대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면 그냥 박살났어, 이때까지. 그러면 오히려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사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던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적당히 던지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사면 되니까 그 전략 쓰는 것 같아요. 쭉쭉 안 들어가고 좀 올라왔다 싶으면 던지면 누가 받는다? 개인이 받아주니까 쭉쭉 던지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개인 사면 턱턱 던지고 다시 사놓고 자금이 그죠? 몇백억 몇천억 우리나라에 다 들어있는 외국계 자금 상당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100조도 넘어가고 그럽니다. 한 나라가. 그러면 삼성전자 1조 샀는데 그죠? 1% 차익이면 얼마입니까? 그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금 먹으려고 뭐 그렇게 해? 그 생각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15% 찍고 나왔다. 저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그죠? 제 스타일이 워낙 스윙 스타일입니다. 한 3-4일 끌고 가서 밀린다 싶으면 한 3-4일 끌고 가서 밀린다 싶으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 끊어먹고 다시 내려와가 다시 사고 이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딴 데 들어가 있거나 하면 손 놓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들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LG화학도 여기서 끊어놓고 왔다 갔다 할 때 좀 내려오면 다시 사놓아야지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도 이제 한번 들고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안 보려는 이유도 분봉 보고 이렇게 밀리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수현님 반갑습니다. 이거 던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막 든다고요. 그거 참고 들고 있으려니까 힘드네. 근데 돌아섰거든요. 적당하니 왔다 갔다 숨 고르고 전일 5% 넘게 올랐거든.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고 딱 마무리되면 내일 한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양호한 거니까 참아볼랍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좋네. 여러분들 이거 뭐처럼 보여요? 편지 봉투 있죠? 이거 따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호주 갔다 왔는데요. 그 무슨 탑 모양처럼 해가지고 쇠로 된 거 있었어요. 쇠로. 그거 옆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매할 때. 왠 줄 알아요? 호중이는 알 거야. 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는 생각으로 저 매매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도일 해외선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고 미련 부리고 하면요 죽는다 생각하려고 옆에 칼처럼 생긴 거 그거 놔두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참치 비슷한 건데 이거는 별로 위협이 안 느껴지는데 그만큼 매매가 쉽지 않은 권역입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이고요. 양호합니다. 일단 솔브레인이 오늘 거래 재개했는데 그죠? 상한가가 가버리네요. 자, NC소프트도 셀틴 헬스케어처럼 여기 딱 올라타면
거의 게임 끝난다 보면 되거든요. 우리 동생도 주식 좀 합니다. 그죠? 갑론 1박을 어제 좀 했어요.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데, N자로. 난 뭐라고 할게요? 죽는지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올라탈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걔도 선물하기 때문에 선물은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주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업종 내 섹터 내에서의 위치라든지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선물이 더 나아요. 쉬워요. 딱 차트 흐름만 딱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이야기가 좀 다르죠? 매매가 되는 사람의 기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매매도 안 되는데 하면 박살이고요, 그냥. 자, NC소프트도 여기만 올라타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먼저 조정 좀 강하게 받았어요. 셀틱은 헬스케어. 야, 이거 좀 빠진다. 야, 어제 하루 그러고 빠지냐? 아이고, 하루 하기엔 좀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고영이가 꿈틀꿈틀한다, 잉? 고영이. 고영 사장님, 혹시 닥터K 유튜브를 보신다면 홍보팀 직원들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닥터K 기업 연구 좀 하려고 네이버에 쳐봐도 전화번호도 안 나오고요.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좀뭐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나오지 않고,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못 찾는 겁니까? 고영, 홍보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막 들어와 그런데. 수현님이 고영 샀나요? 그날은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다음날 샀다 그랬죠. 닥터케이 샀대 이러고 따라 샀으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침에 전일 아침에 살수 있어요. 샀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5% 삼성전자 슬쩍 사넣어도 돼요. 딱 했습니다. 올라가네요. 하이닉스 오늘 사도 돼요. 하이닉스 오늘 사도 됩니다. 고영 안 샀어요.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그죠? NC소프트, 셀튼 헬스케어 약간 약세, KMW, 고영,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도 약간 약세,
아무래 퍼스픽 뭐 양호 됐죠. 그죠? 하이닉스 반등하니까 됐고.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그리고 팬클럽 가입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공부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간결하게 주식 투자할 때 실전에 적용하기 좋은 부분만 딱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부하고는요, 댓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분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제가 알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1% 더 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끌 땡기고, 야, 현대차가 6% 간다. 죽인다. 조선주도 양호하고요. 이 순환하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종목 교체하면 안 돼요. 추세 깨지기 전에까지는 적당히 들고 가야 돼요. 건설도 들어오고, 오늘 양호해요, 양호해.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이 금속도 양호. 자, 언택트 내지 엔터 게임 이쪽이 조금 언택트를 할수 있겠네, 그죠? 이쪽이 조금 약세. 자, 은행, 증권도 같이 오늘 양호. 폐기물, 와, 날라간다, 날라가. 전기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도 자동차 부품이라 할수 있죠. 세분화해서 그렇지. 2차전지도 오늘도 양호하네. 남북 경협도 양호. 바이오가 조금 비실대요, 오늘. 결제 관련은 양호. 5G. 어저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요. 노래는 눈이 내리네. 프레시 팔런 스노우.
자, 코스피 추가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 물량 줄이고 있습니다. 121억 매도. 코스닥은 전일 그렇게 사더니 7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매도하는지 빨리 찾아봐야 되겠어요. 외국계 순매수 현황. 코스피, 네이버. 금융주도 사 들어오고요. 포스코 사 들어오네요. 포스코 케미칼도 사 들어옵니다. 2차전지 오늘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자, 오늘 금융을 많이 사 들어옵니다. 그죠? 섹터별로 골고루 골고루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슬쩍 사 들어오네. LG생활건강, 은행 많이 있어. 은행, 철강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SDI 판에, SDI 카카오, 도전비즈원, LG화. 자, 많이 오른 2차전지 오늘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셀트리온도 매도하고 SK하이닉스도 매도하네요. 하이닉스는 오른 것도 없는데 지지리도 팹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네. 파는데 지금 0.4% 하락이거든요. 양호. 아난티도 관심 가져볼 만한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아난티. 근데 남북 경협 워낙 뒤어가지고요. 하기가 싫어요. 이게 지웁니다, 그냥. 괜히 또 관심 가집니다. 에코마케팅, 첨보,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와이엔텍, 오늘 날아갑니다. 와이엔텍 맞나? 아까 폐기물. 와이엔텍 5% 날아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에스테크 매도, 오이솔루션 매도, 5G 매도 많이 지금 현재 상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워닝 IPS, NHN 한국사이버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0.3%니까 별 무리 없고, 좀 올라간 것들 여지없이 차익실현 하고 있네요. 그죠? 좀 올라간 것들 여지없이 차익실현 하고 있습니다. 아난티 이거 살 만한 자리 맞아. 요새 남북 경협이 슬슬 괜찮아요. 이거 현대로템 이거 벌써 뽑아놨는데 이거 올라가네. 그죠? 아난티도 괜찮다. 현대로템 벌써 뽑아놨는지 안 뽑아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한 3일 전에 현대로템 어디였냐? 여기 있죠? 뽑아놨어요, 그죠? 벌써 뽑아놨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남북 경협이 슬슬슬슬 지금 모양이 다 좋게 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기 관심 가져보시라니까. 관심 종목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죠. 하려고만 들면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요. 방송
돌려보다가 캡처 딱 해가지고 무슨 종목인가 아니면 수도 빼놓고 적어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아, 살 만한 자리네. 긴지 아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외국인 8억 매도로 확 줄었습니다. 매수 전환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사들어오고 있거든. 그죠? 여기가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제 의견 듣고 샀으면 여기 그죠? 또 플러스잖아. 그죠? 셀트리온 분명히 28만 원권대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플러스. 그죠? NH는 한국 사이버였죠. 어저께 사 그랬습니다. 플러스. 고영이 샀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그죠? KMW 살수 있다 그랬어요. 플러스. 자, 코스피 외국인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선물도 1600개 사들어옵니다. 자, 도훈 아빠 준비.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외국인 선물이 사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강하게 땡기면서 현물도 같이 코스피 사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인근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그죠? 프로그램 매수도 매도해서 매수 전환 직전 100억 매도 1000억에서 프로그램 매도 폭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추천은 하이닉스 살수 있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2, 3일 안에 한4% 이렇게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셀트리온과 셀틴 헬스케어는 끌어당겨야 돼요. 그죠? 셀틴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던데 이거 받아줘야 돼요, 누가. 그죠? 이거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안 깨고 여기 딱 버텨야 돼요. 내일 바로 가면 더 좋겠고 내일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 10만 원권대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시장이 계속 양호하게 간다면 끌어당기는 시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바이오를, 그죠? 죽이네요. 어저께 강하게 갔거든요. 여지없어요, 패턴이. 좀 강하게 갔다 싶으면요. 조져요. 누가? 기관에 우기니. 그죠? 전일 볼래요? 전일 외국인이 1300억 사들어왔어. 근데 지금 아침에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800억 던져요. 뭐 던지겠습니까? 밑에 아까 셀틴 헬스케어 던지는 거 봤죠? 외국인이. 이런 데서 적당히 사들어와가 지금 15% 올랐거든요? 적당히 던지는 겁니다. 그죠? 이 아까 에스테크도 던지는 거 봤죠? 에스테크. 이건 뭐 크게 뭐 오른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차익 실현 물량 좀 넣는 것 같고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JYP 본것 같은데 좀 올랐다 싶으면 던져요. 던지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고점에 사지 마라 그럽니다. 조정 좀 받은 20일 인근 이럴 때 사면 된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단기 고점에 사지 말고, 그죠? 조정 어느 정도 완료돼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사야 되지. 꼭대기 사면 사자마자 물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앞전에 테레비에서 여기서 사라 했다고 제가 거품 물었습니다. 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이나 조정 받아. 다시 올라와봤자 본점 밑으로 또 내려왔어. 어디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야 돼. 20일 임금. 그러고 잘 먹어냈잖아요. 닥터케이는. 그죠? 그 포인트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 포인트를 엇박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 매수 매도 포인트를 거꾸로 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쫓아가면 안 돼요. 부담돼요. 그죠? 잘못하면 이꼬라지 난다고 이꼬라지. 그죠? 억하심정 없어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배 올라왔는데 어디 쫓아간단 말입니까? 박살납니다. 박살나. 반토막 나버렸네. 바로. 그러면 진단키트 이런 것도 올라가서 좋긴 한데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신규 매수 하라 소리 못합니다. 저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부위 올라가기 전에 딱 붙었잖아. 그죠? 이거 두번 먹었거든요. 10% 10%. 그리고 이날 살수 있어요 했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신용도 안 되거든요. 살수 있어요 딱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두번 갔습니다. 이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 그죠? 지금 따라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글쎄. 그죠? 안 돼요. 올라가더라도 내거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볼래요? 이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글쎄. 안 돼요. 언제 사야 된다? 여기.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잘 대박 안 깨져요. LG와 팔았다. 와우, 대박. 수현님도 팀원으로 합류하십시오.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죠? 포인트 하나 잘 받으면, 그죠? 혹시 듣고만 계신 분들, 내지는 매일매일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하이닉스 가잖아!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간다, 예야! 이틀 만에 4% 5%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야, 더 보여드려야 됩니까? 더 보여드려야 되냐고요. 함께 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더 보여드려야 되냐고요. 시장이 안 죽어요. 딴때 같으면요. 이거 좀 던지고도 싶었는데, 그죠?
근데 참아요.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왜? 시장이 안 죽거든. 그러면 뭐 적당히 흔들리다가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상황들이 다 있다 싶어서 매매 타이밍을 조금 늦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팔고 잽싸게 다시 또 쫓아가고 하면 되긴 한데 직장인들 잘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템포 늦추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야, 하이닉스 가잖아, 이거 봐. 간다고, 이거. 삼성전자 갈때 됐다고 딱 사라니까 가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한번 보고요. 미국 선물이 아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죠? 다우존스가 0.39% 선물 더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0.21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는요, 말 그대로 이름값 합니다. 그냥 금싸라기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오일, 대박 갔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빠진다에 걸어놨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대박 빠져야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으로 좀 빠져야 수익 좀 많이 날수 있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업종 대표주 군들이 벌겋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그냥 대변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상황을 대변해준다고요. 퍼른 것보다 있는데 여기 업종 대표주 군이 벌게요. 벌겋습니다. 오늘 좀 붙들어 놓고 있는 게, 언택트를 좀 붙들어 놓고 있다 그랬죠? 카카오. 그죠? 이거 뭐 붙들어 놔도 이거 그냥, 내일 정도에는 다시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여차하면 외국인이 얼마나 사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아직까지 10시도 안 됐기 때문에, 시장 강세 계속 보이면 이거 다시 플러스권 전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언택트, 여기. 온라인 결제 관련, 그죠? 어저께 이거 혼자 올라갔거든요. 밑에 거의 못 갔어. 업종 내 순환매, 그죠? 대장은 오늘, 아유, 어저께 좀 올라갔으니까, 나좀 쉬어줄게. 이신들이 갈래? 그죠?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별 순환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까지나 죽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이 그날이네. 아까 아침 말씀드렸는데,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간다니까요. 현대차 초강세 주도주 중에 주도주, 2차전지 주도주 중에 주도주. 2차전지가 더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1등 현재 2차전지. 그다음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도 뭐 종목별로는 강하게 간 종목도 많으니까 이 트로이카 앤드 언택트가 다시 조정 이후에 재상승. 힘 충분히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잘못 갔던 건설, 조선, 그 다음에 금융까지도 끌어당기는 시장 초강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적당히 구축해서 너무 빨리 풀지는 마시라. 그죠? 시장이 어디까지 가는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다 틀려요, 전부 다. 증권 전문가들 예측 거의 다 틀렸어요. 그죠? 7월 위기설, 무슨 위기설? 위기설, 아이고, 올라가기만 잘 올라가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닥터 케인의 위기설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상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꺾이는 거 확인하고 던져도 나쁘지 않다. 조금 꺾이는 거 확인하고 던져도 나쁘지 않다. 그 전략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빨간 옷 입고 있습니다. 빨간 옷한 번도 입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어저께 이어서 1.45% 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주말에 몇벌더 구입해서 그죠? 빨간 옷 위주로 입고 방송을 한번 해보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감히 주제넘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나는 할수 있다.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할수 있다! 그죠? 반드시 이겨낸다!
하지 말아야 될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해내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 화이팅해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요. 땡큐.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